자, 오늘은 이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고은별 캐스터가 정리를 좀 해줬지만 이 애플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이번에 신형 아이폰 14도 생각보다 잘 팔릴 거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뭐 상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은 뭐 애플의 판매가 앞으로 이제 다음 달 7일 날 정식 출시를 하잖아요. 네네. 출시를 하는데 가장 이제 먼저 봐야 될 것은 우선 삼성의 이제 휴대폰이 어느 정도 팔렸는지 네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작년에 이제 올해 2분기에 들어서 가지고는 스마트폰 시장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한 출하량이 한 9%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은 애플이 한 57%, 삼성이 한 19%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한 38% 정도 벌어졌는데요. 1분기는 한 47% 정도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38%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로만 보면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출하량이 낮아지면서 그 수익성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아이폰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 이제 불만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3차 출시국으로 인해서 10월 7일 날 정식 출시를 하는데 이때 이제 아이폰의 국내 가격이 전작보다는 아이폰 13보다는 한 26만 정도 인상된 가격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은 동일하게 이제 출고가가 동일하게 책정이 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좀 싸게 파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지금 1390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국내 아이폰 가격은 타국에 비해서 최소 14만에서 28만 정도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폰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워낙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좀 가격이 좀 올랐다 하더라도 아이폰에 대한 아이폰에서 뭐 갤럭시로 이렇게 전환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흐름을 좀 보면 미국이나 홍콩 쪽으로 해서 좀 직구를 해서 신제품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고 네. 싸게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과 애플의 가격 정책도 좀 있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G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9천 원 정도 상승을 했고 인상을 좀 했고 G 플립이 아니 폴드 같은 경우에는 전가격과 똑같은 가격을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은 그대로 이제 가격을 유지했고 프로나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정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2분기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한 8%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 부진으로 이제 약간의 우려도 있지만 전체 스마트폰 시장으로 해서 프리미엄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폰도 거기에 흐름에 좀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이폰에 대한 충성 고객. 이 고객이 아이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애플의 실적 아무래도 그냥 기본 아이폰 14보다 아이폰 14 프로 쪽으로의 생산도 늘리고 판매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플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애플이나 아이폰 관련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게 휴대폰 부품주거든요. 휴대폰 부품주인데 보통 지금 애플이 최근에 이제 긴축 경영으로 해서 좀 주가에 좀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애플이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R&D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신제품 출시를 좀 강하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봉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산 문제 공급망 위기로 인해서 조금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축 경영을 앞으로는 좀 하기로 했고 그때 애플의 주가가 한 2%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과 다르게 아이폰은 프로와 프로맥스가 한 100달러씩 상승, 가격을 좀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은 조금 위축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이렇게 좀 프리미엄 쪽으로는 가격을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품주 이제 아이폰이나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승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예, 물론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을 보일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부품주, 휴대폰 부품주들 어떤 것들을 좀 지금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LG 이노텍과 더구전자, BHE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그럼 좀 볼까요? 네, LG 이노텍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박스권의 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쵸. 오늘 뭐 4%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박스권의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4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가까이 좀 네.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좀 보게 되면 224일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생명선인 21선이 있어요. 네. 이게 각 차트마다 좀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각 차트마다 가장 중요한 선이 있거든요. 네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21선이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이 지금 34만 800원 정도 되는데 네. 그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장중에 어떤 식으로 지금 보면 224일선을 계속적으로 한 번씩 내려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24일선 가까이 왔을 때는 좀 더 강력한 매수로서 접근하시고 이것은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구전자 볼까요? 네, 더구전자를 한번 보면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좀 급등락이 좀 있던 종목이에요. 급등락이 있던 종목이고 지난 6월 24일 날 하락이 좀 깊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서 네. 지난 9월 13일 날 224일선 돌파하면서 그 다음날 14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에 조정을 준 다음에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는 9월 19일 날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좀, 보면은 일반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게 뭐 흐름이 흐트러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네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거래량이 장대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죽었어요. 네네. 죽었기 때문에 이때는 한마디로 좀 속이기 위한 그런 흐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 중에 최선으로 생각하시는 종목을 한번 좀 골라주실까요? 네, 최선으로 생각하는 종목은 이제 BH인데요. 마지막 BH. 네, BH를 보면 이건 네. 좀 단계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 1차적으로 상승하고 2차 상승하고 이번에 3차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보셔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종목 중에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 좀 힘드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BH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BH는 지금 8월 30일 날 화요일 날 이날 이제 고가가 3만 400원이었거든요. 네. 3만 400원을 지금 깨진 않고 지금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3만 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생명선은 지금 60일선이거든요. 네. 그래 60일선이 생명선이기 때문에 28,9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만 잡으시고 손절가 2만 8,900원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팔릴 거다. 이런 것들이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취지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BH를 선정을 해주셨고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선택을 해주셨고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더구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들 함께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 1위고는 이데일리 온의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